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이 수현이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꿀잼 영상으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회수나 인기로 봤더니, 자, 여러분들이 카카오 쿠키런이랑 오븐 브레이크랑 약간 비교하는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 확실히 비교하는 컨텐츠 있잖아요, 카카오랑 오븐 브레이크. 확실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좋아요도 더 많이 찍히고, 여러분들이 더 관심 깊게 보는 것 같아요. 댓글도 더 많이 달리고. 자, 그래가지고 이번 컨텐츠는 여러분들 피겨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븐브레이크에 나오는 피겨, 그 다음 카카오 쿠키런에 나오는 피겨, 과연 누가 더 점수 잘 나올지 보겠습니다. 마침 보물도 신보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완벽한 착지 교본, 카카오 쿠키런에도 이거 있죠 여러분들. 비슷한 거 연기책이라고 점수 비슷한 거 있어요, 보물. 자, 오븐브레이크에서 한번 일단 먼저 달려보겠습니다. 조합은 눈꽃송이랑 그다음 피겨, 이어달리기는 그냥 여러분들 웨어울프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물은 스케이트랑 교본이 말렙이 아닌데, 이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폭죽상자 낄게요. 맞다, 스킨도 착용해 줘야겠다. 카카오 쿠키런에는 스킨 없는데. 자, 얘네 껴주고 일단 먼저 얘네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꿀잼 영상이 나오길 갑시다. 자, 여러분들 점수가 조금 조금씩 오르죠. 비록 레벨 3레벨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6000점씩 꼬박꼬박 오르고 있어요. 6000, 7000, 6800, 7200 야무지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5분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피겨가 점프하면 자력이 생기잖아요. 카카오 쿠키런에서는 자력이 없어요. 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카카오 쿠키런에서 장점과 오븐브레이크에서 장점. 여기에서 장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확실히 자력, 자력이 장점이고, 카카오 쿠키런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자, 1단 점프래 그거 빠른 점프 있잖아요 여러분들, 멀티점프랑 2단 점프랑 똑같은 점수로 인식돼요. 오븐브레이크에서는 2단 점프랑 그 멀티점프랑 점수가 달라요. 길게 2단 점프가 점수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카카오 쿠키런에서는 그게 또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우, 좋아. 점수가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 올라간다. 오, 위험했다. 와, 위험했다 진짜. 아, 이렇게 게임 아슬아슬하게. 와! 자, 구출. 으아.
우와! 좋았어. 가자. 자, 이따 갈게요. 자, 연기책 이거 2단 점프 계속 하는 것보다 젤리 먹고 장애물 부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어달리기는. 자, 쭉쭉 가보자. 구출! 자, 여기까지! 자, 5분 브레이크에서는 여러분들 5715만 점이 나왔는데요. 과연 카카오 쿠키런에서는 몇 점이 나올까요? 자, 기대됩니다. 자, 너무 열심히 달렸다. 이런 들어가 볼게요. 자, 나의 조합 이미 저장해놨고요. 자, 얘네 둘도 여기 카카오 쿠키런에서 체력 감소 10% 느림이라는 조합 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보물도 축복받은 스타를 만드는 비법책이라고 3개 지금 제가 대성공 옛날에 해놓은 거 있거든요. 요즘 오븐에서 나온 그거 책 있잖아요. 얘가 조상님입니다. 이 친구가 조상님이에요. 자, 미니 연기 점수 고급 10단이고요. 체력 감소 6% 느림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3개를 낄 겁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쿠키런에서 또 변수는 부스트 뽑기가 있죠. 체력 감소 15% 뽑고 달릴 거예요. 자, 그리고 카카오 쿠키런에서는 레벨 보너스도 있기 때문에 자, 이 게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대신 여기가 여러분들 젤리가 훨씬 더 적게 나오죠. 카카오 쿠키런이. 그리고 피겨 점프할 때 그 젤리 흡수도 안 하고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아 맞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멀티점프랑 2단점프랑 똑같이 인식이 됩니다. 점수 똑같이 올라가요 여기서는. 그게 좋아요. 오븐브레이크에서는 그 멀티점프랑 2단점프 그 직접 완전 하는 거랑 점수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멀티점프만 하면 돼요. 멀티점프가 더 짧은 2단점프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점프를. 더 여러 번. 점수가 왜 이렇게 찔끔찔끔 오르는 거 같니? 아 이거 진짜 기대됩니다. 자 어느 세계관이 이길지. 아까 5700만 점이었나요? 5분 브레이크? 그쵸? 카카오 키런에서 5800만 점만 나오면 여기가 이깁니다. 자 진짜 피겨 진짜 나온지 진짜 오래됐는데 여기 카카오 쿠키런에서 진짜 거의 쿠키런의 쿠키의 조상님이라고 할 정도인데. 자 카카오 쿠키런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저는. 자 보탐 점수는 오븐 브레이크랑 카톡 쿠키런이랑 좀 비슷비슷합니다. 광속 질주 케이스. 자 700만 점이고요. 이걸 레벨 보너스까지 생각해야 돼요. 자, 젤리 여러분들 먹는 거보다 점프를 한 번 더 하는 게 이득이에요 여기서는. 최대한 둘 다 해주면 좋긴 한데 점프를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차차차차차차차차 와 이길 수 있다. 이 맵이 좀 점프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새 부리가 많아가지고. 좋았어. 와. 점수 진짜 조금 오르죠 여기 여러분들. 어 5분 브레이크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 점수 진짜 안 올라. 됐다. 다시 점프 열심히. 오케이. 안 돼! 물려! 내 아까운 집중하느라고 말이 없어지죠. 여러분들도 피겨 하시면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거 진짜 컨트롤 어려워요. 손에 불나요. 계속 지금 이거 2단점프 계속 해야 돼가지고 손에 불납니다 진짜.
좋았어. 하카오 이겨라. 오케이. 세레나 대 좋구요. 치어리더 떴나요? 내가 진짜 카카오 쿠키런 하면서 이 진짜 치어리더 떴나요는 맨날 하는 것 같아. 진짜 떴나 근데? 아씨. 또 다시 보기로 돌려봐야겠다. 안돼! 구출! 자, 이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선날 약 2100만점 정도 뽑았고요. 이어달리기 웨어울프입니다. 웨어울프는 여기서 장애물 파괴하는 것보다 2단 점프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5분 브레이크에서는 장애물 파괴하는 게 이득이었는데 여기서는 2단 점프하는 게 이득입니다. 또 서로 다른 매력이 있죠. 좋았어. 과연 어디가 이길까? 어느 세계관이? 우와. 오케이. 자, 이거 레벨 보너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오른쪽 상단에 점수만 보면 안 돼요. 이거 레벨 보너스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M을 놓쳤다. M 먹었으면 보탐인데. M 뒤에서 또 안 나오나? 구출! 세레나한테 떴고. 나왔당! 자, 이거 아직 모릅니다. 갑시다. 자, 이 보탐이 과연 승리의 요인이 될지 갑시다. 좋았어. 치즈케이크 타이밍 좋고. 특전사 타이밍 좋고. 치어리더 좋고.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변신 한번 더 할 수 있을라나? 왕보탐! 자, 갑시다. 5700만 넘자. 5700. 5700. 5700. 5700만 넘으면 돼. 바다 요정 좋아요. 5700만 넘자. 여기까지! 과연!
아쉽게 5천만 점으로 카카오 쿠키런 세계관이 또 졌습니다. 아, 가만히 자랑 좀 보내볼까? 김영수 어디 있어? 아, 김영수 못 찾겠다, 씨. 걔한테 자랑 좀 보내면서 어그로 좀 끌라고 했는데. 아, 여기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번 대결도 오븐 브레이크가 카카오 쿠키런을 이겼습니다. 아, 진짜 아쉽네. 다음엔 뭐또 없나? 카카오 쿠키런이랑 오븐 브레이크 중에서 카카오 쿠키런이 뭐 이길 만한 것도 없나? 자, 다음에도 제가 또 아이디어 생각해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저 다음 외출 때. 또는 다음 외박 때 봬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